안녕하세요. 닉쌤입니다. 오늘은 아이유의 가을 아침을 한번 살펴드리려고 합니다. 가장 먼저 두 파트로 나눠지는데요. 벌스 파트와 브릿지 파트로 나눠지게 됩니다. 여기서 오늘은 벌스 파트에서 나오는 주법과 코드를 한번 살펴드리려고 합니다. 코드를 한번 살펴드리겠습니다. 코드는 D 코드. A A마이너 B마이너7을 이렇게 잡아주시지만 저는 쉽게 이렇게 처리를 했습니다. 두 번째 플랫의 5번과 3번 3번 플랫의 2번을 잡아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4번은 뮤트를 해주시면 됩니다. 자, E마이너7은 이렇게 잡아주셔도 되고요. 자, E마이너7 두 번째 플랫의 5번, 4번, 3번 플랫에 2번 줄입니다. 네, 다른 폼을 사용했는데요. 자, 이렇게 해서 6번 자, 3번 플랫, 4번 플랫만 잡았죠. 4번 플랫에 4번 줄 그 다음에 3번 플랫에 2번 줄을 잡아주시면 E-7이 되겠습니다. E-7의 다른 폼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G 다음으로는 주법을 한번 살펴드리겠습니다. 주법은 3핑거 주법을 사용했습니다. 자, 3핑거 주법의 기본적인 것은 자, 근음과 3위를 먼저 탄현해 주십니다. 일반적인 코드는 하고 3위를 이걸로 잡아주는데 땅 치고 3, 2, 3, 1, 3 이렇게 처리됩니다. 근음 3, 2, 1, 그 다음에 3, 2, 3, 1, 3 그래서 3, 2, 3, 1, 3 이렇게 됩니다. 딴, 따라, 따른 딴, 3, 2, 3, 1, 3 딴, 3, 1, 3, 1, 3 자, 딴, 3, 1, 3, 1, 3 이렇게 해주셔도 되고요. 3핑거니까 세 가지 손가락만 사용하면 자, 계속 반복되는 3번 줄을 엄지로 처리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딴 3, 2, 3, 1, 3 그래서 딴, 딴 다시 한번요. 자, 이게 안 되시는 분들은 그냥 이렇게 연주를 해주셔도 상관이 없겠습니다. 그러면 이것도 한번 느리게 한번 살펴볼게요. D A A의 근음은 5번 줄이죠. B-7도 5번이에요. E-7은 6번하고 4번 자 2번에서 4번을 슬라이드 그 다음에 다시 한번요. 딴 그 다음에 D 다시 G A 이런 식으로 처리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한번 이것도 느린 음악에 맞춰서 한번 정리를 해드리겠습니다. 이번에는 근음과 함께 살펴드리겠습니다. 4번, 5번, 다시 5번, 다시 5번, 6, 4, 4번, 6번, 5번, 4번, 5번, 다시 5번, 다시 5번, 6, 4입니다. 4번, 6번, A.
마침 브릿지 파트를 한번 살펴드리려고 합니다. 브릿지 파트에서 나오는 코드는 F#-7. 두 번째 플랫에서요. 4, 3, 2번 줄을 잡아주시고 6번, 그 다음에 5번 줄은 뮤트를 하시면 됩니다. 동일하게 이거를 두 번째 플랫에 있는 것을 일곱 번째 플랫으로 옮기시면 B-7 코드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E-7 이렇게 처리했고, 그냥 A 주법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주법은 컨트리 주법으로 처리했습니다. 그래서 뜨다 다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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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업 다운 업 다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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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업 다운 업 그래서 음성만 무렸던 네 개 때는 6번하고 4번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 6번, 4번 다시 쳐주시고요. 3, 2, 1, 2. 그 다음에 A는 다시 3핑거 주법으로 두 번 하면 됩니다. 이것도 한번 동일하게 느린 음악에 맞춰서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다음으로는 인터루드 파트를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코드는 D2, C, 다시 D2, A가 되겠습니다. 주법은 3핑거 주법으로 처리했거든요. 두 번씩 갑니다. 딴, 딴, C는 5번이죠. 다시 D2니까 4번, A는 5번. 이렇게 처리를 해주시면 되겠고요. 바로 한번 느리는 음악에 맞춰 연주해 드리겠습니다.